저게 원본. 네네. 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려드릴게. 강의하기 전에 이제 강의 내용 관계없이 일단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식으로 할 거니까 네. 뭐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난 이제 학생들이 있다 생각하고 강의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작 한번 해보시죠. 우리 사이트 이름이 이 단통 스쿨 했다. 영어 단어 통제 안개 약자입니다. 단통 스쿨이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단어를 이 통째로 어떻게 암기를 할까? 그리고 ABCD 순서로 쫙 해오자. 이게 이제 우리 단통스쿨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 한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는 영어 단어 암기법. 이게 부제입니다. 한번 들어서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 영어 단어 배우고. 근데 이거 한번 배우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 한 번을 까먹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 딱 외워가지고 죽을 때 까먹지 않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는 게 0.1초 만에 어떻게 한번 외워볼까 암기를 해볼까 이게 이제 우리 단통스쿨의 이 특징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보죠. 영어 단어 알파벳이 26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S가 제일 많고 C, P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개만 알아도 영어 단어 50%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래 이제 여기 강의 순서는 A부터 Z까지 쭉 해야 나가는 건데 한마디로 사진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은 S부터 암기를 S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올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가지고 암기를 해서 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S부터 하겠다 등치지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들어갈 제하고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해야 돼요. 첫째, 학문적인 것. 너무 학문적인 것은 우리는 원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암기가 목적이니까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영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게 라틴어, 이건 우리 라틴어죠. 라틴어에서 나온 게 대부분의 그 어원입니다. 그 영어는 이제 그렇고, 그럼 이 어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할 거냐 이거지. 이 어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라틴어의 어원은 이거는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린 우리께 약속이에요. 우리말, 한국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 말을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걸 꺼내가지고 영어를 외우자.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가끔은 있죠. 어그리 같은 거, 그래 하면서 동의하다. 그런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한 50단어 정도 그게 비슷한 게 있는데 그래야지고는 이 효율성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하고 비슷한 단어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어원을 우리말에서 찾은 사람입니다. 따지보면 우리말이 전 세계를 크게 나왔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단어는 그렇게 해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정리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영어의 어원은 우리말에서 나온다. 어원 자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영어는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영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말이 언제 그럼 이렇게 갔느냐 영국으로. 아무래도 옛날에 갔겠지. 그러니까 옛날 가면 언제쯤 우리가 그냥 삼국시대 정도로 가정을 한번 합시다. 옛날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 영어의 발음들이 왜 이렇게 다 달라지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A 발음이
아, 이 뭐 바꿔주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 사람 때문에 쓰기 따라 쓰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왜 그렇게 쓸까? 우리말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말을 배워갈 때 어디서 배웠냐면 배 타고 다니기를 산다는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와가지고 우리말을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옮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자기 나라 가려고 그러면 이 척도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혓바닥이 녹았다 얼었다 하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야. 그냥 그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은 따라하지만 그 어원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말 어원은 여러분들 우리말 다 알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S부터 배우자. S가 시작하면 SA부터 시작되겠지. SAC도 있는데 SAL을 모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AL. SAL 발음이 어떻게 돼요? SAL? 당연히 살 또는 뭐 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말은 쌀이 뭐야? 쌀이 쌀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말이 영어의 원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면 쌀, 우리는 쌀 있잖아, 쌀. 쌀밥. 그 쌀로 가지고 우리 그림을 제가 하나 선생님이 그려볼게. 쌀밥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 때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쌀밥 먹는다 하면 당연히 대관 정도 돼야 쌀밥 먹지. 대감님이 이제 쌀밥을 드시려고 그러면 쌀밥 드시려고 하면 뭐 생선도 한 마리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어야 될 거고, 또 숙면도 한 마리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이거 찍어 먹는 소금도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또 뭐 채소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걸 볶고 쌀하고 관계되겠죠. 제일 먼저 이 볶아 생선. 이때 드시는 생선이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편집이 좀 되죠? 아, 네. 아, 이게 4년 만에 지금 그래가 가다 보니까 그런데. 아, 이거 없다고 생각하죠. 네. 네. 아, 연어. 아, 연어 생각이 빨리 안 나요. 자, 대감님이 쌀밥 드시는데 그 생선 한 마리 크게 나와야지. 그때 드시던 생선이 연어입니다, 연어. 지금은 연어가 우리나라 잘 안 잡혀서 그렇지 옛날에 많이 잡혔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고 여러분들 봐봐, 영국 사람들이 우리 이 대감님 드시는 밥상을 보고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연어 요리가 뽑은 겁니다. 훈제 연어. 자, 연어를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쌀몬이라 그런단 말이야. 쌀밥 먹을 때 먹는 생선이 쌀몬이야. 물론 나중에 뭐 몬 하는 말이 또 몸뚱이 하면서 나오지만 오늘 쌀만 가지고 하고. 그래서 쌀밥 먹을 때 먹는 생선이 쌀몬. 물론 이거는 발음이 또 이게 L이 또 생략이 돼가지고 본래는 쌤은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 발음이 또 없어지는가 하면 이 연어가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냥 휘날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를 하자. 발음 시험에서 잘 봅니다. 두 번째, 이 아까 여기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 소금을 우리가 솔트라고 하는데 어떤 또 학생들은 솔트 하니까 S-O로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원은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쌀만 먹을 때 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SL이 되겠지, 쌀. 네? 원래는 쌀터로 발음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솔트 하니까 따로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어원 SAL 쌀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숙명이 말이죠. 색깔이 어떻습니까? 누르잖아, 누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 쌀로 만든 것 치고 누르스름하지 않는 게 없어. 숙명 그렇지. 쌀 막걸리 들어보셨어요? 학생들이니까 물어봤겠지만 누르스름해야 해. 그럼 누르스름하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쌀하고 하게 되니까 쌀이 나게 되지. 그래서 쌀로 만들어서 했다 해서 쌀로 만든다. 셀로 하면 누르스름한 이런. 자, 그리고 아침에 그 쌀밥을 드시면 돌쇠가 와서 문안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문안인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뭐 점심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옛날 이때는 쌀밥 귀하기 때문에 대감님 쌀밥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사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쌀밥도 있으니까 쌀이 나가겠지. 살루트하면 인사다는 뜻입니다. 살루트. 이 살루트는 인사, 의례적인 인사인 거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인사하는 거. 밀리터리 살루트하면 그수 경례하다는 뜻입니다. 살루트. 그 살루트는 사실은 또 인사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 영국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프랑스에 전해져서 야 한국에는 가니까 쌀밥을 먹는 게 부산에 먹는 거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꼬막 이름이 살루트입니다. 살루트. 로얄 살루트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앙선생님 옛날에는 유럽에 여행 갔다 오면 이런 면세점에서 이런 술들을 사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살루트는 워낙 프랑스도 비싸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인사로 갈 때 사는 술이 살루트다. 아,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쌀과 관계해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이제 바다에 침몰됐잖아. 그런 해남 구조를 하다, 쓰리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될까? 자, 옛날에는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뭘 싣고 다니나 하면 쌀 싣고 다니고 모이를 했단 말이야. 그 쌀 싣고 가는 배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쌀 싣고 가는 배를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배를 구원하다 해서 구원한 단어가 당연히 쌀 싣고 가는 배를 했으니까 쌀 베이지 하면 구원한 해남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행사는 살베이션. 살베이션하면 해남 구조. 그래서 이거는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배세양 쪽으로 가면서 누구한테 전해준다 해가지고 나라 이름이 국가 이름이 이 지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엘살바도르 들어봤죠.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가 정확하게 하면 엘살바도르예요. 이 엘살바도르는 원래 그 스페인 사람들이 지배를 오래 하면서 다 카톨릭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독립할 때 이름을 어떻게 지냐? 하늘의 구원을 받겠다 이런 뜻에서 쌀이라는 뜻이죠. 구원하다. 네, 쌀. 여기에 그 수도 이름은 쌍살바도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도시 이름을 지어진 데 있어요. 모차르트의 고향이 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인데 짤츠부르크 따지 보면 구원을 받는 도시라 해가지고 쌀이더라고요. 쌀. 그걸 발음으로 짤이라고 했었지. 그런 것들이 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쌀이라는 그 어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발음이 되더라도 마저도록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말 어원을 해가지고 읽어보면 우리 단통속골의 특징이라 그럴까? 이제 이 단어를 순서를 해가더라도 단어와 단어끼리의 그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여차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냥 이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거든. 이 답이 없는다. 사실은 이 삶은 연어하고 무슨 뭐 소금하고 기타 이런 것들이 아무 관계 없는 것들. 이 관계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순서대로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즉,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단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중요한 단어만 나이 해가지고 그때는 알지만 나중에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놨다는 걸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완전히 그 어떤 체계성을 이야기한 건데, 아까 처음에 했을 때 그 학문적인 것을 논하지 마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영어를 분석을 해보면, 뭐, 귀향에 아까 고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잘려보면, 영어의 단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미, 어근, 범위 이렇게 이제 데이터 말이야. 머리니까 머리 여러 세계로 나뉘어 있어요. 물론 뭐 어금만 가지고 있는 것만은 그래서 이 쌀이라는 것은
다 앞쪽 음이 어투만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이 어원이 어투나 어근이나 음이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아주 중요한 체계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S가 나왔으니까 T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에서 T 부동산으로 또 해가지고 성관신고를 했으니까 땅하고 관련했어요. 발음이 터인데 이 터가 나오면 100% 어떤 뜻입니까? 터? 땅이죠. 땅. 우리말 땅.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말. 그러니까 터가 나오면 당연히 땅이라는 게 0.01초 만에 뭐 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는 데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에 나오는 것들. 테라스. 테라스는 알죠, 그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땅, 터. 테리토리. 테리토리 뭡니까? 영토죠, 영토. 땅이 있는 곳. 토리도 다음에 또, 토리가 나올 때 뭐 설명 따로 하겠지만은, 이 토리는 장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장소. 이게 토리도, 이게 왜 우리말에서 나오는가 하면, 도토리에서 나온 도토리. 도토리 알죠? 도토리는 다람쥐가 자기 물을 도토리를 이렇게, 어디, 땅 속에 이렇게, 예?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이 다람쥐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지가 놓은 장소를 몰라서 또 다른 데 갖다 놓고 해. 그래서 날마다 지 장소 차이 있는데 거기서 놓는 도토리가 토리가 돼가지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놓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해. 우리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또 뭔 얘가 있나? 시험실 있잖아, 시험실. 그만큼 시험실이지. 그 다음에 우리 세면장, 세면장. 뭐 도미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말 어원을 하나를 알아가지고 여러 단어를 한 목에 쭉 여자는 게 생쳐지고 뭐 지금은 터 이야기 봤습니다. 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투에 나오는 이 터가 나오면 어투에서도 땅이라는 것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뭐 터미널. 터미널이라는 것은 터미널하고 터하고 무슨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터미널이라는 우리가 종착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서울 강남 터미널에서 부산까지 가면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땅 끝까지 가는 게 터미널입니다. 물론 화장실에 들리기도 나쁘고. 터미널은 여러분 종점 이런 걸 아는데 터미네이터가 뭐예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얘가 나왔잖아. 네? 터미네이터는 종결자야, 종결자. 왜 종결자고 하면 땅 끝까지 가서 해결 보는 사람이야, 땅 끝까지. 그러니까 땅하고 우리가 이게 터가 들어갔다면 반드시 땅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터미널 따라오고 터미네이터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두에 터가 들어가면 어두에도 땅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근에 들어갔을 때 단어를 한번 볼까? 이티, 여러분 이티 영화도 있고 이티 잘 알지? 이티가 그냥 우리 이티 때 하면 실제 문장에서는 전체 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티라는 이 약자는 전기나 기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티 외계인 하지만은 실제는 엑스트라트 레스트리아예요. 자, 한번 써볼까? 터 레스트 엑스트라툴레스트리아. 이 단어 계속 시작해보면 제가 열몇 개가 되겠네. 이건 그냥 이해하고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봐봐. 이 터가 이게 나왔지. 손은 어근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엑스트라란 말이 뭐야? 여러분
뭐 있으면 나머지 있다. 레스트라는 말은 시간을 뜻해서 해가지고 거주하는 데 보면 우리 지구 말고 있는 땅에 여분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여분의 땅. 그러니까 외계인이지. 우리 지구만 지구에만 옛날에 사람이 산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ET라는 실제로 엑스트라터레스트리아. 실제로는 문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또 다른 거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 지중해. 지중해의 단어 이거 다 진단입니다. 근데 자 지중해를 보든 지중해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말이지 바다 가운데. 근데 가운데라는 말을 나중에 다시 또 배우겠지만은 미드, 매드 이런 말들은 중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디터레니언, 메디터레니언. 이게 메디라는 말이 아까 중간에 그랬잖아. 미드 메디가 터 땅이라고 그랬죠. 레니언 이런 말은 뭐 그래도 캐년처럼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데 땅 바다 가운데 있는 땅이야. 여기 지중해라는 말이죠. 이것도 아주 긴 단어지만은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또 이렇게 단어를 외워야 빨리 돌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그 어근에 들어가는 이 터들이 많지만은 뭐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럼 어근에도 터가 이렇게 작용을 하느냐 땅으로 되느냐 의미에 들어가는 말을 여러분 들어볼까요? 아첨하다. 아첨하려면 끝에 완전 되는 땅이야. 아첨, 자, 플랫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플랫은 차단 뜻이 남자가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여성들이 신는 신 중에서 굽이 없는 신을 플랫 슈즈라고 하죠. 플랫 슈즈. 플랫 슈즈인데 이 플랫 남 땅에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납다가 들어가고 싹싹 빌어야 이거 아침을 하고 또는 그런 뜻이. 자 아침마다 할 때는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봐주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다 사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땅에 납작 떨어뜨리다는 뜻입니다. 납작. 그래서 자 다시 보면 이 터가 나오더라도 이 터가 우리 땅이란 말이야. 이게 어두에 나와도 땅으로서 뜻을 나타내고 어근도 마찬가지 가운데 와도 또 끝에 와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 보니까 터와 관계되는 단어들을 쭉 모아보니까 한 50몇 개가 더 50몇 개. 그러니까 터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아주 천재 아니면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 단어만 외우다가 끝날 거나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0.1초만 해가지고 죽을 때 까먹지 않는 건 이것만 안 까먹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언제든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자 이건 다시 좀 써봅시다. 체계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체계적이라는 말은 아주 잘 과학적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보면서 우리말로 빨리 이렇게 이제 독해를 할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말을 영어로 빨리 생각할 때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었지만은 비슷한 발음길이 있으면 사실은 이 어원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취약되기 어렵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 익스팬드나 이 익스팬드는 발음의 풍만이 우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둘 다 잘 쓰는 단어들이 있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간할 것이냐? 이 단어만 해야지 헷갈려서 안 돼. 근데 우리는 어원을 알고 있잖아. 어원. 어원을 우리 한국말 어원을 알고 있잖아.
이 X가 나오면 반드시 뭐죠?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지. 아웃이잖아. 아, 응? 우리 전철 타고 할 때 어제 EX 엑짓 타본입니다. 엑짓 타본 빠져나온 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IT가 나오면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EX가 나오면 무조건 파티야. 근데 PEN하고 PAN하고 PEN 이게 우리 의원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PAN은 발음이 되는데 판이잖아, 판. 판이 나왔다면 늦다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판자집 아니 판자. 판자하면 통나무를 넓게 이렇게 쫙쫙 해놓은 판이야. 그러고 여러분들 구수 칠 때 판 벌리자 그러면 판을 쫙 벌리는 판이잖아. 우리말에 지금 우리말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판을 밖으로 이렇게 하니까 펼치니까 당연히 확장이 확장. 확장. 익스팬드 하면 확장이란 말인데 이 당연히 판을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단어 한번 볼까요? 컴퍼니. 컴퍼니 잘 알지? 컴퍼니 운영하면 회사잖아요. 회사. 앞으로 CO나 COM, CO와 관련되는 단어가 나오면 CO, COM, CON 나오면 반드시 함께 같이 함께 같이 네? 반드시 거의 뭐 100%. 그 이것도 이런 애로 없어. 코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말 포신만 하는데 얼굴에도 코 있잖아. 코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근데 숨 쉴 때 코는 숨 쉬는 거니까 숨 쉴 때 하나만 쉬고 하는 게 아니잖아. 코 구멍을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함께 같이 쉬었다는 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 따로 것도 없어요. 그게 코 또는 콤 하면 전부 다 함께 같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 컴파니 하면 함께 같이 판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의 회사.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나한테 공감을 하다가 돈이 좀 보이면 내가 돈도 투자하고 니네 힘이 있으니까 신체도 하나 들어오고 기술사 들어오고 함께 모여가지고 판을 크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처럼 세계로 나가는 게 회사예요. 회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퍼니는 사실 다 알아. 이거 군대에서 이걸 중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컴퍼니. 컴퍼니언. 컴퍼니언 뭐야? 컴퍼니언. 동반자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컴퍼니를 따르고 컴퍼니언을 따르고 만든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판을 키울 때는 나도 같이 좀 껴줘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돈밖에 없어. 나는 힘밖에 없어. 나는 기술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다 동반해서 서로 같이 가는 게 컴퍼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퍼니를 배우면 반드시 컴퍼니언은 저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 이거지. 군대에서도 아까 중대를 했지. 중대 회사도 있고 중대 군대 소대 중대 소대가 이렇게 같이 한 목에 모여가지고 같이 돌기해 나가는 거야.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가 모여가지고 동서남북 지키면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컴퍼니야. 그 2차 대회 때 보면 그게 많이 나오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라는 거는 PAN이 나오면 우리는 우리만 한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PEN은 뭐냐? PEN 펜 놓으면 찌르다. 펜은 여러분들 찌르다 뭐 이걸 뭐 따로 뭐 이말 따로 살 것도 없어요. 그냥 찌르다야. 그 다음에 찌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매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뭘 매달 때 탁 찔러가지고 매달았단 말이야. 그걸 어디를 생각하면 정육점 같은 거 봐봐. 정육점. 정육점이 뭔가 알죠? 고기판. 옛날에 냉장고 없었기 때문에 고기 한 거를 이렇게 뭐 한 거 큰 거를 이렇게 갈고리에 딱 매달아 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고 그 한의원 한약방 같은 데 가면 막 한약 종이 처음에 매달아 놨단 말이야. 이걸 배우고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익스팬드는 소비하다 뜻 소비하다. 매달아 놓고 소비하는 거야. 밖으로 하나씩 내는 거지. 네?
그래서 펜션도 그걸 갚기서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피해에 들어가서 찌르다에서 벌주나 붙이 시작하고, 이게 다 다른 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발음은 비슷하더라도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발음으로 단어 외운다는 건 아주 태고되는 방법이다.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어 말씀하세요. 아,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통째 암기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걸 우리 단통스쿨에서는 인식을 하시고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우리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어를 하나 알아가지고 통째로 10개, 20개, 30개, 50개 한목에야 나가잖아요. 한목에 그것도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단어가 정리가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게 아주 결론이 요만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말 어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외에도 선생님이 우리말 이 어원을 한 400개 정도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외워서 우리가 뭐 많은 단어를 너무 많은 단어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 이 어원을 해서 제 생각에는 한 5천, 6천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 2만, 3만 단어를 커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일반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0.1초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야말로 한 뭐 4-10년 동안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기만 하면 아주 체계적이고 머릿속에 담겨 있고 그걸 막 굉장히 그 많이 또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습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